여러분들 많이 낚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낚이셨어요? 네, 저도 낚였습니다. 다음 팀은 어떤 팀인가요? 영우 씨도 노래 좋아하시죠? 그렇죠. 노래 좋아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왜 그러세요? 네, 다음 팀은 바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즐기기 위해 결성된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 위해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아, 노래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비는 이제 마음속에 상처 같은 걸 의미하니까 그런 걸 지워버릴 수 있게 차에 와이퍼를 따서 이렇게 와이퍼라고 지었습니다. 야, 옛날 헤어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세 분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멋진 무대를 만들어낼 것 같은 팀 와이퍼 모시겠습니다. 네,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해결하세요? 네, 원래는 노래방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요. 저희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모여서 의과학센터 세미나실에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저희가 몰래 숨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제 신고 들어왔나요? 네, 영상을 보니까 팀 이름인 와이퍼가 자동차의 와이퍼와 같다고 하는데요. 노래도 이 와이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비와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비와 노래는요. 사실은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며 길에서 그 비를 맞으며 노래를 듣고 또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작곡자 오장희 군이 그 처절한 사연이 담겨있는 노래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그 노래를 되도록이면 처절하지 않고 간결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입니다. 네, 저 죄송한가요? 네, 실례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그 처절한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예, 마이크 나오나요? 예, 네. 조금만. 별로 안 처절하거든요.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제가 비가 내리는 날에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제 모습이 마치 여자친구 없이 힘든 세상을 혼자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요, 예선전 때 제 이 양쪽으로 계신 두 분에게서 그 커플만이 뿜어내는 오로라를 느꼈습니다. 혹시 두 분 커플 아니세요? 네,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후배인데요. 저희 사실은 팀이 처음 모이게 된 게 아라에서 공개를 해서 모였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하고 인사를 하고 한 며칠 후에 알아봤는데 또 동문 후배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아라에서 만났고 동문 후배고 이거 운명 아닌가요? 와우, 두 분 잘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예선전 때 이 노래를 들어봤었는데요. 슬픈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정말 와닿을 것 같은 곡입니다. 비와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와이퍼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퍼입니다. 무척 떨리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난 생각하지
그래. 어제는 비가 내렸어. 나는 우산도 없이 거친 미소를 홀로 걷네. 어제는 비가 내렸어. 나는 네가 없이도 거친 God.